안녕하세요. 차트를 보는 소녀 이소민입니다. 아름다울 미, 이야기 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 연예계에는 그 미담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스타들이 있는데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미담으로 훈훈하게 만드는 스타들은 누가 있는지 지금 만나보실까요? 4위는 흠잡을 데 없는 인품의 무결점 사나이 송중기 씨입니다. 송중기 씨가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장애인 국제 행사에 홍보 영상을 직접 찍어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였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A씨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자원봉사자의 요청에 정성스럽게 영상을 촬영해 보내줬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송중기 씨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으로 물들었다고 하네요. 3위는 외모, 성품,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미담 제조기 박보검 씨입니다. 박보검 씨의 천사 같은 성품은 배우 동료들이 앞다퉈 칭찬하는 걸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결코 만들어진 성품이 아닌 모태 바른 성품의 소유자인데요.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의 연예계에서 단연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있는 박보검의 인성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2위는 까도 까도 미담이 끊이질 않는 미담계의 양파, 국민 MC 유재석 씨입니다. 탁월한 진행 솜씨와 센스 있는 입담으로 예능계의 1인자의 자리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는 유재석 씨는 평소 선배들은 물론 무명 후배들까지 살뜰하게 챙기기로 유명한데요. 유재석 씨의 가슴 따뜻한 미담 스토리는 동료 연예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재석 씨가 돈을 펑펑 쓰는 곳은 바로 기부인데요. 그동안 공식적으로 알려진 기부 내역만 해도 누적 액수가 30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국민 MC 유재석 씨를 제치고 연예계 최고의 미담 제조기로 뽑힌 스타는 과연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미담 스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강하늘 씨입니다. 강하늘 씨가 지나가면 새로운 미담 역사가 생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강하늘 씨의 미담을 잠시 소개하자면 군 복무 시절 후임이었던 조건 씨가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손편지로 군부대 사용설명서를 적어준 일화부터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팬들 몰래 밥과 술값을 계산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강하늘 씨, 연예계 최고의 미담 제조기 스타답게 앞으로도 그 명성을 쭉 이어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트를 보는 소녀 이소민이었습니다. OBS